동구청 별관동 일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에 따르면 청사 앞부터 조선대 정문 앞 사거리까지 진행되는 광주시의 도로 확장 공사와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동구청 별관동 일부 철거와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8억여 원의 예산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